아, 제로의 에젠 백업 8019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8015개에서 5개를 독합니다. 그럼 몇 개죠? 8019 플러스 5 2024개였군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튕기면은 젠 백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아서 이제 튕길 겁니다. 아, 아 튕겼다. 이제 젠 백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 오늘 코어 강화하다가 다 해놓은 거 갈았었는데 다 됐죠 이러면은. 6까지만 찍고 몇몇몇 할까요? 추천받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어설트가 메인이라고? 다 했거든요 이제? 아, 이건 갈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하나 갈았어. 아 잘못 갈았어. 이거 어떡하냐. 15렙짜리 하나 갈았다. 뭐 갈았냐. 아 젖었다. 젖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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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갈았냐? 누구요? 뭐 갈았어요? 원진... 뭐 갈았나요? 피어스, 브레이크, 어설트, 스핀 커터, 스톤 브레이크 간 거 같은데? 아, 아닌데, 있는데. 피어스를 간 건가? 아, 피어스 있는데? 어설트 갈았나? 아 있는데? 커브 커브를 갈았구나. 아 커브를 갈았네. 롤링 커브를 해야되네. 아! 아 5차 오 마이 갓 마이 스트레스. 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다고. 다 했는데. 아 아니 나머지 안 해도 된대요. 보스 점유율이 높지 않다면서요. 나머진 안 해도. 뭐 제가 뭐 최고 스펙까지 할 것도 아니고 스테미안까지 밖에 안 할 텐데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머진 점유율이 높지 않다면서. 다 했다. 15,787개 나왔거든요. 뭘 강화할까? 뭐 할까요? 어 제일 좋은 게 조인트 이걸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분해하면 안 되지. 조인트부터. 조인트를 15,000개니까 5,000개만 일단 만들어봐. 아 외라이프니 효율이 좋아요? 외라이프 셰프라 리미트라던데.
23렙 마무리 어떻습니까? 요정도 어떻습니까? 23렙 그리고 나머지 만드는 것 마스터 찍는 게 의미 있나요? 30 찍는 게 의미 있어? 분산 투자 어때요? 분산 투자 어때요? 분산 투자 나머지를 그럼 강화를 못해 나머지 분산 투자 어떻습니까? 어차피 강화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분산 투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저는 이걸 본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산이 날 것 같은데 미친 듯이 이걸 만렙 해봤자 솔직히 말해가지고 보스 잠깐 하는데 이거를 굳이 그렇게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니 이것도 많이 썼어 원래 많이 강화 안 하려고 그랬어 그쵸? 사냥이 메인이지 어차피 보스 들어봐야 보스 많이 돌아봐야 10번 이내로 끝날텐데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보스 스데미안 많이 가봤자 10번 이내로 끝날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너무 재팩업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거의 다 했다는 게 문제긴 하지 뭐 그래도 만렙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 정도는 25렙 찍어도 괜찮지 않나 하나 정도는 어떠신지요? 하나 정도는 이거 20일까지만 하자 20이라고 하나 정도는 얼마나 필요하냐 근데 부캐다 오케이 나머지 리미트 셰프를 하라고 셰프 세 개면 되나? 아 이제 하나 더 해야 돼 요렇게 끝내자 끝 됐어 자 마지막 젠팩업 마무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를 하고 자 25, 22, 21 5차 이렇게 찍어주고 오라 웨폰 해주고 이거 찍어야지 그 다음에 3중 5코 3중 5중 뭐라는 거야 해가지고 피어스 3개 롤링 3개
거죠? 윔 스핑커터 3개, 어설트 3개, 어설트 3개, 스톤 브레이크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오전코 깔끔하대. 아, 돈은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젠팩 됐습니다. 오케이. 네, 나머지 3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강화로 하면은 마무리가 다 뜨는 거지. 오케이, 잘 됐습니다. 다 됐죠? 상점 첩 오코. 오케이, 마무리.